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엘진아이 솔루스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봐볼 거고요. 영상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일진은 마이너스 3.67% 하락이 나왔습니다. 뭐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냥 평균적인, 오늘 원체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했고, 이 상승과 하락의 종목 비만 따진다고 하면은 양시장 둘다뭐한 1대 5에서 1대 6 정도.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졌다고 봐야 되고, 그리고 대형주, 초대형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들이 역시나 금요일에 이어서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. 금요일에 일진이 좀잘 버티긴 했는데 오늘은 또 연속 이틀째기도 하고 오늘의 하방 압력에는 약간의 그 상승했던 이 폭을 좀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사실 일진은 주가 위치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어떠한 이 추세나 흐름에 아무 영향이 없는, 혹은 영향가가 없다고 해야겠죠.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일진은 어쨌든 간에 이 3만 6천 원이죠. 3만 6천 원 라인에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반등이 나와줬고, 이 캔들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이 저가로 보면은 3만 5,500원.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, 일단은 36,000원.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서 장중에 한번 밀린다 하면은 35,500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피규어 구간을 나누면은 결국 4만원과 3만원 중간에, 약간 좀 단기 등락을 보이는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앞구간을 쭉 본다고 해도 이 3만원과 4만원 사이에서 최근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고, 결국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 자체가 물량 소화를 하지 못했던 요 일부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요런 구간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뭐 이런 구간, 3차로 요 정도 구간 되겠죠. 지금 일진이 올라가야 되는 자리는 딱 요런 자리입니다. 1번 당연히 윗꼬리 구간을 먹고 양봉으로 올라가야겠지만, 1번, 그다음에 2번, 3번, 4번. 하락구간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3만원. 3만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하면은 비중조절을 해야겠죠?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에서 일진이 최근에 이 액션을 보여주는 건볼 때는 사실 뭐 3만원까지 뭐 민다? 혹은 한 35,500원이나 요 라인이나 아니면은 이 전저점, 요 구간까지 민다고 해도 회복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캔들 두 개를 기준으로 주가를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방 액션이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. 거기다가 또 모멘텀적인 측면도 그렇고요. 오늘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 있죠. 제가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있습니다. 오늘처럼 또 주가 빠졌다. 사모펀드 매도 나왔는지, 투신 매도 나왔는지. 일단은 오늘 안 나왔고 연기금 매수 들어왔고, 오늘 이 수급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긴 했는데, 사실 요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매수가 들어오고 어느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. 보통 뭐 높은 확률로 이런 수급이라고 하면은 빨간색 캔들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만, 이거는 매수 심리가 뭐 강했다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던지는 물량들을 매수한 비중이 높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오늘, 뭐, 다른 종목들 대비 좀 양호했습니다. 결국, 주가가 머물러 준 거는 거의 하루 종일 대부분 이 구간, 요 상당히 제한적인 등락폭 안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줬고, 그러면은 오늘 대다수의 이 매수 물량이나 기관의 매수세나 이런 거는 요런 구간에서 집중해서 들어왔다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, 이런 구간에 매수하고, 매수하고, 매수 안 하고, 매수하고, 매수하고, 이런 등락 구간을 만들어 줄때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뭐 오늘 같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이장 초반에 빠바박 매도 나와가지고 이 구간까지 한번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, 그리고 장 막판에 물론 외인들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지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만, 사실 그거는 제가 볼때 진짜 좀 대형주 몇 개로만 들어갔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이 종가 부근에 이 매도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그치만 주가는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, 거기다가 오늘 사모펀드 투신 매도 나왔다? 안 나왔다.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,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뭔가 막 강하게 물타기를 하거나 혹은 비중을 때려 넣거나 하기에는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. 오히려 지금 이 구간 계속적으로 지켜줬던 요 36,000원 구간을 깨고 이 전저점 구간,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한다면은 2번까지 내려오면은 그거는 종목이 다시 한번 턴을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. 근데
1번 구간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방에서 지지를 좀 보여준다?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뭐 최근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좀 비중을 일부, 예, 그렇다고 막 여기 이 라인에 왔다고 비중을 또 때려 박지는 마시고 지금은 시장이 원체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텀을 굉장히 늘리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 이벤트가 있습니다. 이번 주 FOMC, 지난주 CPI, 예, 그 다음에 또 이제 PC 이런 물가 지표들도 또 나올 거고요. 월초가 되면은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아니면은 해외 이제 어떠한 대외적인 매크로나 이슈들, 외환 상황, 인덱스, 달러, 예,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급함을 가지고 지금 뭔가 일진할수록 괜찮아 보이니까 비중 한번 실어봐야겠다 이런 관점보다 확실히 조금 더 이 주가가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오면은 그럴 때부터 내가 분할 매수 한번 또 하고 그 이후에 뭐 한 1, 2주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또 한번 가격이 괜찮다 하면은 그때 또 분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은 업종, 같은 업종에 있는 이 같은 섹터 종목들이 단체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요 제한적인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죠. 이 같은 섹터 안에서.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뭐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종목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예,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에서는 그렇게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이 밑에까지 시장이 밀릴 때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어차피 가야 될 종목들이 지수 빠질 때 일시적으로 밀린다 이런 거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 혹은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은 사실 양봉 안 하면은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모멘텀만 붙어주고.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지려질 수 있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번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럼 결국 내가 물타기를 한다고 해도 이 절반 다시 지우겠습니다. 예, 이 절반 정도 나눠서 이 밑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계속 보여준다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접근했을 때 좀 메리트가 있겠죠. 이 정도만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기관 매수 매도 나오는지 근데 오늘 수급 데이터는 굉장히 좀 괜찮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매도도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. 다만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턴에 한번 쫙 밀어주고 그 이후에는 종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. 예, 제가 말하는 종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가 변동폭입니다. 이게 9시 한 30분 정도까지 이미 밀릴 만큼 다 밀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뭐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 대비했을 때 막 엄청나게 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놓고 본다고 했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이 주가가 움직였던 구간 이때는 이때의 저가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었다. 이런 게 중요하죠. 오늘 진짜 좀 안 좋은 종목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밑으로 쭉쭉쭉 빠지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일진은 오늘 어느 정도 제한폭을 주다가 막판에 살짝 종가를 밀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마이너스 3%긴 하지만 상대평가를 했을 때 괜찮은 점수 줄 수 있다. 이렇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. 요즘 시장 난이도 굉장히 높죠? 내가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. 진짜 뭐 하다못해 질문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친구 추가하시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진짜 그냥 이야기만 나누셔도 됩니다. 그리고 대응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오히려 저희가 아무래도 진짜 막 밤을 새면 뭐 물론 밤을 새진 않습니다만 진짜 늦은 시간까지 종목들도 보고 시장을 분석하는 만큼 직장인분들이 시장을 보는 뷰보다는 저희가 보는 뷰가 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것들도 한번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힘든 시장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. 저녁 시간은 주식을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휴식 보내시면 어떨까? 에어컨 소리가 갑자기 나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